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거론되는 방안이 양도세 완화입니다.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.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유도를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발언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6월부터 적용되는 중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진표, 김병욱 의원도 최근 이런 내용을 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에는 양도세 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합니다. 매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물을 좀 내놓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인하 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.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기획재정부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를 완전히 제외한 주택 공급책은 쉽지 않을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오는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